자,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교실 같아졌어요. 예? 네? 아, 그래요?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질문? 아, 나중에. 자, 부동산 관리 내용. 자, 내용은 이제 이게 법경기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자, 이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 관리라는 거는 이제 보통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 조정 같은 거,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읽어보시더라도 그게 등기부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뭐 토지이용 기획서상 나와 있는 어떤 이 용도의 지목을 이제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농지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요 경제적 관리는 뭐 경영 관리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측면 또는 법적 측면, 기술적 측면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기술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 관리 또는 수지 관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합니다. 인력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경영 관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분량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자, 이런 걸 이제 구별만 해주면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 그 뭐 토지의 관리도 있고, 뭐 건물의 기술적 관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토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주로 이제 건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428쪽에 그 표로도 되어 있지만, 그 주로 이제 건물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다는. 다음에 이제 밑에 창고 박스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 유지 활동은 모두 이제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인데 일상적 유지도 있고 대응적 유지도 있고 예방적 유지도 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입니다. 이거는 사전적 유지라고도 해요. 사전적 유지 또는 예방적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응적 유지는 이제 사후적 유지가 되겠죠. 일상적 유지는 정기적 유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가 관리 장점을 이제 교재에서 바로 보시면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유리하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가 있죠. 그 통제라든가 종합, 통합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자가 관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속하다. 이 의사결정 업무처리가 그래 신속하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다른 사람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함께 기억하시면 되죠. 관리요원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시옷에 자기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 수수료가 절약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그대로 시옷은 이것만 놓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면은 자기 본업을 할 수가 없죠. 니은에 나오죠. 단점의 니은. 소유주가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단점의 기억에 이게 전문적인 관리가 아닌 거죠. 소유자가 보통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관리비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디귿의 비전문적 관리로 인해 관리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매너리즘만.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는 옛날 관습을 그냥 답습하는 거죠.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런 단점은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위탁관리 장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전문적 관리죠. 그래서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관리비가 절감 또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니은의 소유자는 위탁 관리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죠.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자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가 관리의 그런 단점들이 극복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단점이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취약하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사시면은 아파트는 위탁 관리요, 자가 관리요? 위탁 관리죠. 그 관리 사무소장이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내부 사정, 뭐 대표가 어떻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그 날짜로 바로 본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허구 날 전화 통화할 거 아니에요. 그 뭔 일이냐 없냐 뭐 이렇게. 그럼 그 본사에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모든 아파트의 그런 문제들이 다 집결이 될 겁니다.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다음에 그 위탁 관리에 대한 니은의 관리 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부실한 관리를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소유주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관리 업체가 영리만 추구한다면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위탁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고요. 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보통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의 전형적인 장점이 기억이죠.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다음에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 관리의 전문성과 직접 관리의 강한 통제 능력 및 기타 장점들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가 관리의 장점도 얘기하고 위탁 관리 장점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이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죠. 함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니은과 같은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복합 개념에 따라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직접 관리 방식은 타성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타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5번 지문은 앞부분은 뭐예요? 콤마 앞부분은 자가 관리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콤마 뒷부분은 위탁 관리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합 관리의 장점에서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죠. 그다음에 됐고요. 나머지 5번 그 밑에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은 이거는 뭐 매번 설명드릴 정도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이번 순환 일단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마케팅으로 넘어가십시오. 부동산 마케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관리보다도 분량은 많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관리가 조금 더 출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전체 내용에서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이 분량이 제일 적고 출제는 많이 되는 편이에요. 분량에 비해서 난이도도 낮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출제되는 게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됐어요. 전략, 마케팅 전략.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 의의는 마케팅의 의의,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라고 돼 있죠. 모든 활동입니다. 모든 활동. 그러니까 마케팅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판매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판매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세일즈라 그러잖아요. 그 세일즈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홍보, 홍보에 대한 단어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다음에 그 마케팅 환경이라는 거는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건 뭐 참고로 봐두는 정도인데요. 미시적 환경 하면은 그 의사결정 주체별로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미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쟁업자, 그다음에 공중, 고객, 정부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 주체별로 보는 거죠. 근데 거시적 환경은 밑에 니은을 보세요. 이러한 거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연환경, 경제기술, 정치행정, 사회문화 이런 이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참고고요. 그 밑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 여기서 이제 주제가 됐다고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이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이렇게 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는 여기 글 쓰는 거죠. 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 이 밑에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의 뜻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을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죠. 이럴 때 이걸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이 모든 시장을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을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일단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표적,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죠. 자, 여기서도 시장 세분화란 해놓고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정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시장을 세분하는 것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것인데 설명을 여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체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요. 표적 시장 선정해놓고 이걸 설명한다거나 이러면은 틀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죠. 차별화는 뭐예요? 차별화. 이게 포지셔닝인데요.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자리라는 게 이미 기존에 다른 경쟁 제품들이 있으면 그 경쟁 제품들과는 달라야 차별화가 되는 거죠. 똑같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새로 이제 계산 문제집을 내놓는다면은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형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더 뭔가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요 차별화에 네 가지를 섞으라는 게 4P 믹스죠. 여기 이제 제품 측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할 거냐, 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할 거냐,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할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P로 시작이 되는 글자죠. 제품 프로덕트고요. P. 가격 프라이스의 P. 유통경로 플레이스의 P. 홍보촉진 프로모션의 P. 이 네 가지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거 따로 기억해야 돼요.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촉진. 우리 시험에서 제일 깊게 출제됐을 때가 이 가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물었을 때예요. 가격 전략 중에서도 뭐 저가 전략이냐 고가 전략이냐 시가 전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더 물었는데 그거는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언급이 된 정도고요. 그때도 그걸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중복답이 됐어요. 지금 중복답이 됐어요. 그거 하고 여기 거를 질문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것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려가지고 중복답이 됐는데 아무튼 대체로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구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STP 전략에서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제품 차별을 의미하는 약자로서 전통적인 전략이 하나이다 해서 시장 세분화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한다. 자, 이러면 이런 요 문장을 써놓으면서 표적 시장 선정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틀린 질문을 만드니까
나머지 이제 뭐 표적 시장 성장이나 제품 차별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시고요. 밑에 4P 믹스 전략 있죠. 자, 여기서 네 가지 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유통 경로의 플레이스에, 그다음에 그 제품의 프로덕트에, 그다음에 가격의 프라이스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 해서 예, 이 프로모션 P. 자, 이렇게 제 측면에서 이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에는 우리 부동산 그 분양에서는 예, 아파트 분양에서는 보통 하는 게 분양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문 분양팀. 그다음에 그 중개 예, 업소를 이용하는 거. 인근의 중개 업소를 이용하는 거. 이거 흔히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근데 요즘은 홈쇼핑으로도 하죠. 분양을 홈쇼핑에서도 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유통 경로고요. 그다음에 제품 계획 또는 상품 계획에서 요즘은 뭐 아파트를 차별화할 때 10년 전쯤인가요? 뭐 단지 내에 실개천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 단지 내에 그런 게 있었죠. 실개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파트 그 각각의 그 전용 면적 내에 정원처럼 꾸민 아파트. 그게 뭐 베란다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정원 미니 정원 미니 정원 같이 꾸미는 거 그런 것도 있었죠. 예, 한때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제 일단 조경이 끝내준다는 거. 예, 이 처음에 오픈한 지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십 년 된 아파트 같이 나무들이 막 엄청 이제 키 큰 나무 어디서 그렇게 구해왔는지 아파트 단지마다 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1년만 지났는데 벌써 막 한 10년은 된 아파트 같이 꽃이 필 때가 되면은 뭐 단풍철이나 이렇게 꽃필철이나 되면은 따로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그런 거라든가 요즘은 기본적으로 헬스장 안에 다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 헬스장 가면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아예 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저렴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더만요. 그 골프 연습장도 안 비싼가요? 근데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니까 골프 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뭐 하여튼 그것도 싸게 하고 어떤 곳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도서관도 있고요. 사서가 있는 도서관. 책도 비치해놓고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뭐죠?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있죠. 예, 그런데 수영장은 거의 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아 그래요?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이 있다고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레인이 아 짧아요? 25m예요? 25m나 된다고? 다섯 개나 돼요? 야 그러면은 보통 사설 수영장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 얼마예요? 그 다른 단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단지에는 없어. 근데 그게 보세요. 관리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공동으로 부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거든. 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는 조금 낭비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 비용 대비 그 뭐 초등학생이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 집은 뭐 좀 덜할 수는 있는데 예, 안 그러면은 좀 낭비가 될 수도 있죠. 아 근데 괜찮다 있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제 생각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가 가는 저기는 엄청 붐빌 거 아니야. 각각의 아파트 단지 있으니까 저게 덜 붐비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또 이거 마치면 수영장 갈 건데 그 저기 수영장에 그만큼 사람이 덜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많으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괜찮네 저는 많이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내가 가는 곳이 덜 붐빌 테니까.
아무튼 자 그런 것들이 다 차별화죠. 제품 측면의 차별화요. 부동산에서는 또는 이제 가격 측면의 차별화. 자, 이 가격 측면의 차별화는 이제 어떻게 나오기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신생업체로서 새로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려고 할 때 이때는 저가 전략이 좋아요? 고가 전략이 좋아요? 그때는 저가 전략이 좋겠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경쟁업체의 가격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 예, 이런 경우에는 시가 전략이라 그래요. 시가 전략. 다른 업체들 따라가는 거 그 시장 상황에 따라가는 거 시가 전략 뭐 이런 게 뭐 언급된 적이 있긴 한데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뒤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전략에서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이란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여러 활동으로서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수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에는 뭐 광고, 홍보, 인적 판매, 뭐 판매 촉진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요거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수요자 측면.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거죠. 관계 마케팅은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아이다 원리 있죠.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는 이제 A가 어텐션 주목을 하고요. I가 흥미를 갖고요. 디자이어가 욕망을 갖고요. A가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이런 심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있으면 이쪽에 흥미 단계로 오게끔 하고 흥미 단계에 있으면 욕망 단계에 오게끔 하고 욕망 단계에 있으면은 행동 단계에 오게끔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못하면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잘 해야 연애도 잘하죠. 저는 이거를 못해서 연애를 못해요. 요 단계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단계 있는지 모르니까 솔직히 저는 이 손을 잡을 땐가 아닌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손을 언제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잡으면 돼요, 그냥.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디, 뭐, 이렇게, 뭐, 1박을 하고 있는데, 잠만 잤게,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잠만 잤게. 근데, 자고 났더니, 진짜 잠만 잤다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걸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하면은 이런 게 조금은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할 게 있고 여자분이 할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뭐 예전에 읽은 거지만 미국에서는 이 보석상에서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아예 들어올 때 바구니 속에 바구니를 앞에 해서 금팔찌, 은팔찌, 동팔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차게 해서 금팔찌를 차는 사람은 오늘 사러 왔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 동팔찌를 찬 사람은 오늘 그냥 구경만 하다 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고 은팔찌를 찬 사람은 구경을 하다가 뭐 혹시 살 수도 있고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표시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들이 좋았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돈 있는 보석상들은 보석상에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괜히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고요. 밑에 예제를 좀 볼까요?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셀링 포인트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지켜야 돼요. 셀링 포인트는 이게 뭔가면은 고객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물건 좀 찾아주세요. 방은 세 칸이에요. 가격대는 2억쯤 돼요. 뭐 2억 뭐 초반대면 돼요. 또는 뭐 지하철역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야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게 이제 그 물건이 저 사람이 요구하는 항목, 꼭 셀링 포인트가 다 갖춰진 걸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 바로 말하면 되죠. 그런 물건 있으니까 얼른 오시라고. 근데 그런 물건이 없으면은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중개사무소에 나온 거 있는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셀링 포인트라고요. 그 셀링 포인트를 어겨버리면은 제일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는 물건을 브리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예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셀링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중개사무소 중에 정말 그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갔어요. 언제 갈 테니까 좀 물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전철로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여기는 전철이 없으니까. 전철역에서 5분에서 길면 10분 이내. 방 3칸짜리. 그 다음에 가격대는 얼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곧 키포인트는 세 가지, 셀링 포인트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갔더니, A4 용지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목록을 촥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총 5건이 있는데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3건입니다. 그 중에 한 건은 그 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은 사람이 있을 때 와서 본다고 해서 그 집 바로 밑에 있는 집, 비어있는 집 구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집은 못 보지만 구조는 보여줄 수 있다. 나머지 두 개는 다 시간을 약속을 해서 다 정해놓고 이제 찾으러 가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본 거죠. 근데 셋 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밑에 여분으로 가격대를 좀 올리면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방이 두 칸짜리 혹시 원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세 칸짜리인데 두 칸은 안 되고 가격대 올리는 거 그거 한번 보고 또 거리가 좀 15분 정도 걸리는데 조금 더 거리가 먼데 혹시 가보시려면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두 개를 더 봤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15분 거리 조금 더 걷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를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그날 바로 계약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했는데 이제 다른 데도 봐야 되니까 다른 데도 약속을 하고 갔거든. 다른 데도 약속을 갖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어디 물건 보러 나갔는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오고 있대요.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서 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탈에 저보고 탈에 탔어요. 가다가 전화를 걸더라고. 그 집 지금 볼 수 있나요? 못 본대. 유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지금 볼 수 있나? 못 본대. 또 유턴. 그러더니 자기가 뭔 생각이 났는지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있대. 방이 두 칸이긴 해도 하나가 엄청 넓대. 엄청 싸게 나왔대. 나는 분명히 방 세 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장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도 보시고 막 해야 되니까 반드시 방이 세 칸이라 돼. 근데 운전은 자기가 하고 있잖아. 가는 거지. 기어이 끌고 올라가는 거죠. 꽝꽝. 판매 소구점을 전혀 지키지 않잖아요. 이건 꽝이지 꽝. 그러면 이제 그 집을 다시 가겠냐고 안 가지. 그래서 그 이제 결국 계약했잖아요. 나중에 집을 내놓을 때 다시 그 집까지 찾아가서 내놨어요.
거리가 좀 되잖아. 이쪽에서 저쪽 건너서 이게 지하철역 저쪽 건너로 갔단 말이에요. 지하철역 이쪽 건너에서 저쪽 건너로 갔으니까 더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다시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이제 그 선배가 50억짜리 물건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5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런 물건을 소개해 줄 공인중개사를 소개해 달래.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시켜줄까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좀 젊고 빠릿빠릿할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어떤 물건인가 하면 원하는 물건이 사무용 빌딩이다. 사무용 건물이다. 뭐 이제 학원이나 또는 뭐 예, 의원들이 입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 그러면서 딱 찍어서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술집, 3층은 노래방, 4층은 안마시술소. 뭐 이런 거는 말고 조금 험할 수도 있고 막 그 중간에 이 업무 정지 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싫다는 거죠. 이 선배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얘기까지 해서 이제 전달해 줬어. 자기한테 그 물건이 없는 거야. 그 선배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거야. 물건이 없는데 마침 자기한테 있는 물건이 그게 수익률이 좋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층은 식당, 2층은 술집, 3층은 이거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거는 명시적으로. 근데 그걸 자꾸 소개를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차라리 그 옆에 나대지가 있었는데 그 나대지에 그 사무용 건물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브리핑을 하든가 차라리. 그럼 자기한테 물건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알아봤대. 알아봤는데 물건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든가. 그럼 다른 방법을 해야지. 아니 싫다라는 걸 자꾸 굳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그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딱 그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꼭 계약이 아니라 브리핑만 잘해도요. 나중에라도 또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좋은 저거였으면은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관계를 맺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건만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물주도 많이 확보해야지.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어야 되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을 다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그 셀링 포인트를 잘 지키라고. 판매소 고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요거는 고객 점유잖아요. 고객 점유. 고객 점유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이다 원리 해야 되잖아요. 고객을 점유한다는 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잡는 데가 아니에요. 그 누구 측면의 전략이에요? 수요자 측면인데, 이게는 지금 공급자 측면의 중심의 마케팅 전략, 표적 시장을 선정, 틈새, 표적 시장 선정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말은 여기 걸 해놓고는 내용은 이 위에 걸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고객 점유는 아니다.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STB 전략은 시장 세모나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단계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광고. 부동산 광고는 지금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인데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출제가 안 돼서 한 번쯤은 또 뭐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광고의 의의를 보시면 부동산 광고란 광고 대상이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정보 전달 및 설득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괄호 2번의 부동산 광고의 특징에서 지역의 제한성, 시간적 제한성, 광고 내용의 개별성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다 보시는데 광고의 양면성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죠. 이 광고의 양면성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사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팔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의 분류에서는 기업 광고나 인명 광고는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계몽 광고는 뭔가면은 계몽 뭔가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광고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광고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일리톨 같은 거 있죠. 자일리톨이 뭐예요? 그 설탕 아니에요, 그거. 단맛은 나는데 그게 설탕이 아니에요. 껌으로만 기억하고 있죠. 그 자일리톨 광고할 때 그 TV 화면에 이렇게 글씨로 써놨는 거는 안 읽어보셨죠? 광고할 때 그거 글씨로 써놨어요, 이렇게. 광고 TV 화면에. 자일리톨 해서 땡땡 해가지고. 자작나무 추출 물질로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로 껌을 만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거 충치 예방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 껌 씹는 게 어느 정도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입에서 세균이 자라잖아요. 이게 이제 침을 통해서 이게 세균의 이 농도를 희석시켜주니까. 그리고 맹물 마시는 것 자체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대요. 맹물 마시는 것도 입속에 그만큼 이 균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치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험생분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한 시간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마신대. 물 마시는 것 자체도 괜찮고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물 마시는 게. 아무튼 모르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효과를 얻으려는 거죠. 자일리톨 이런 거, 계몽 광고. 그다음에 특정 광고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매체에 따른 분류 광고에서는 신문 광고에 전시 광고, 안내 광고 있죠. 그 신문 광고 요즘은 별로 뭐 신문을 많이들 안 보시니까 신문에 이렇게 이제 위에 기사가 있고 아래 3단이나 4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짤막짤막하게 조금조금하게 옛날에 많았죠. 여기 뭐 급구 하잖아요. 급구 일수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글씨로 그죠? 이런 게 이제 안내 광고예요. 안내. 안내 광고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글씨로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면 광고 있죠. 반면 광고 이런 거를 전시 광고라고 그래요. 전시 광고. 안내 광고.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라디오, TV 됐고 다이렉트 메일이면 DM 발송한다 그러죠. 다이렉트 메일, DM 집으로 우편물 오는 거. 다이렉트 메일. 이건 특징이 뭐예요? 다이렉트 메일 광고의 특징. 이거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죠. 표적 고객. 그 메일을 받는 사람,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교통 광고, 뭐,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점두 광고. 점포의 머리 생각하시면 돼요. 점포의 머리. 점포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간판 있잖아요. 간판. 점두 광고는 간판. 꼭 그 간판이 아니더라도 저거 있죠. 그, 뭐, 점포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바람 풍선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점두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는 뭔가 하면은 그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활용해서 광고로 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거. 물티슈. 요즘 물티슈 많이 주죠. 예, 옛날에 그, 초창기 때는 막 병따개 많이 줬었고요. 초창기 병따개 많이 줬었죠. 나이트클럽에 라이터 있죠, 라이터. 그런 것들이 다 노벨티 광고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간지, 신문에. 신문에 간지 많이 사용했죠. 전단지 같은 거, 신문 사이에. 옛날에 신문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지로 이렇게 많이 했고,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은 그거 안 하고, 요즘은, 그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광고. 그거 알아두시고.
뭘 해도 그게 효과가 높은데. 플랜카드. 그게 가격 대비 효과가 제일 높아요. 예, 제일 높아요. 가격 대비. 플랜카드 거는 게 예,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주변에 봤을 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남겨놨던 부분 있죠. 자, 남겨놨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입지론하고 에, 그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142쪽에 입지와 입지선정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입지선정의 중요성 한 번쯤 읽어는 보십시오. 에, 그리고 입지조건도 마찬가지. 입지조건도 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런 이제 입지 조건들 있죠. 주거용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거용의 입지 조건. 이건 참고로 보는 건데 다. 쾌적성과 편리성이죠. 여러분들 아파트 정할 때 쾌적성과 편리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쾌적성, 편리성 중에. 편리성이 더 중요하죠. 예, 그 다음이 쾌적성.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냥 그 전에는 글로만 알았었어요. 세종시 와서 이게 세종시 와서 아 이게 편리성이 더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쾌적성이구나. BRT 노선. BRT 노선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풍경 조망 이런 게 뷰가 좋은데보다 BRT 라인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요? 편리성이 편리성. 그 다음에 이제 쾌적성, 조망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 농업용은 뭐 생산성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인데요. 이제 농업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입지가 있죠. 농공상. 농업입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농업입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어떤 농업을 어디다 네, 어떤 농작물 어디다 짓는 게 좋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농업입지론은 튀넨의 위치지대론하고 겹쳐요. 튀넨의 위치지대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알아둬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자, 이 뒤에 가면은 지대를 계산할 때 위치지대에서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도 빼요. 그리고 남는 게 지대거든요. 남는 게 지대. 그게 이제 잉여가 되죠. 또는 이윤. 자, 근데 요 나머지는 일정하다고 보고요. 요거는 생산비는 어떤 땅에 농사를 짓던 생산비는 예, 일정하다고 보고 이제 거리에 따라 뭐가 달라요? 수송비가 달라요. 수송비. 예, 수송비는 거리가 멀수록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는 점점 어때요? 지대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있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있죠. 그거는 작물에 따라 단위당 수송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농작물은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 어떤 농작물은 단위당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수송비 부담 때문에 손실을 봐요. 이 바깥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수송비 부담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수송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깥에서도 농사를 지었을 때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만한 거는 뭐예요? 단위당 수송비가 적은 거. 가파른 거는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 현대적으로 본다면 그 신선도가 강조되는 거 있죠. 신선도가 강조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도시 근교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신선도가 이게 떨어지면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교차점 안쪽에 자리 잡고 나머지 것들은 교차점 바깥쪽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0년 전에 유럽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대체로 집약 농업이라고 해서요. 집약 조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약 농업이 뭐예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농업. 이런 것들은 도시 근처에. 대체로 시설 재배예요, 시설 재배. 시설 재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의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죠. 이 똑같은 농지라 해도 논밭 있는 거, 논 같은 데 이제 벼 농사 짓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 설치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기름 보일러 떼야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투입되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어디 있어요? 도시 근교에 있죠. 그리고 씨를 뿌려 놓으면은 하늘이 길러주는 거는 도시 외곽에 있죠. 이런 것들은 조방농업.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집약농업이 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조방농업이 도시 외곽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지금이나 200년 전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어디서 짓는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약농업은 도시 근처, 조방농업은 바깥에. 자, 요 정도면 일단 되겠습니다. 뒤에 지대론에서 또 언급이 되고요. 농업입지론은 10분의 0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공업입지론이죠. 자, 공업입지론. 자,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